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제가 만든 우렁 된장. 유미푸에서 산거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우렁 쌈장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짠 거는 좀 싫어해서, 국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찌개로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햄인데, 호랭이가 이거 먹으면서 햄 구워 먹었는데, 전 원래 햄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히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햄몇개 이렇게 제 것도 해줘가지고 조금 소량만 매운맛? 이게 안 매운맛 이렇게 섞여서 놨고요. 요거는 부산 때 고추장물? 고추 다진 거. 그리고 여기는 양배추. 그리고 여기는 깻잎하고 쌈. 그리고 고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햇반 큰거 이렇게 준비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우렁, 이거 진짜 우렁 잔뜩 넣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일단 양배추에 한번 싸 먹어볼게요. 양배추에다가 싸서. 뭐 양배추가 왜 이래다. 여기다가 햇반이라 밥이 없어갖고. 딱 넣고, 이렇게 우렁이랑 이 건더기들. 호박이랑 고추랑 했거든요. 건더기들 탕 넣어서 싸서 먹을게요. 국물이 좀 있어서. 근데 전짠 거를 말했다시피 싫어하시고. 근데 이게 짭조름해요. 꺼야겠다. 저녁 그래서 쭉배기 샀어. 몽골 식당 다녀오셨어요? 뭐 별거 없지 않아요? 쫄깃쫄깃. 뚝배기는 이제 열이 오래 지속돼서 잘안 식잖아요. 그렇지, 뭐, 바닷가가 뭐. 솔직히 바닷가 가봤자 그냥 감흥은 30분. 금방 그거 되잖아요. 이건 매운 스팸. 매운 리챔인가 그거일 거예요. 고추장도 준비할 걸. 고추장만 얼른 퍼올게요. 깻잎에 싸먹어야지. 깻잎에 밥 얹고, 스팸 넣어서, 건더기. 우렁 가득. 이거 넣고, 고추장 살짝 묻힐까? 고추장 살짝 묻혀서. 오랜만에 집밥이 먹고 싶었어요. 요즘 참 이런 걸안 해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죠? 집밥 그리우신 분들 있죠? 고추. 이건 청양고추. 보통 이런 거 먹을 때 오이고추 먹잖아요. 근데 나는 오이고추는 맛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시청자분들이 안 오신 건가? 유명하신 건가? 그럼 몽돌 가서 뭐 드셨어요? 거제도 가서? 이거는 고추 다진 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밥이 이것밖에 없어서 슬프다. 네? 거제도 와서?
호두 쓰려고 오신 거예요? 아, 밥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큰 햇반이어도. 물기를 좀 빼서. 아, 죽인다. 진짜 맛있어요. 네, 우렁 된장찌개. 고추도 좀 넣고. 좀 식혀서 먹을게요. 우렁을 이렇게 보면은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아까 예뻤는데 비주얼 망가졌다. 불은 잠깐 껐어요. 뜨거워서. 강된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국물이 없고 국물이 많고 된장이라고 하기엔 좀 건더기가 많고 제가 딱 원하는 정도. 역시 이 뚝배기에 끓이면 뜨거움이 오래 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논두렁님 어서와요. 도망자. 맨날 도망가는 사람. 여기에 먹어도 맛있으려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왕이가 만든 우렁쌈밥. 우렁 딱 넣어가지고. 오늘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다들 놀러갔나봐. 논두렁 시청자님 위해서 나중에 제가 꼭 언젠가 낚시 방송을 해보겠어요. 나가셨네. 나 내일이라 이차 먹으려고 준비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없으면 나는 그냥 이것만 먹고 가야겠다. 안 매운 스팸. 이거는 스팸 아니고 이건 또 다른 거였던 것 같아. 저는 스팸 너무 짜더라고요. 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밥이랑 햄 밥이랑 먹으면 맛있지. 솔직히 나는 스팸 한 조각이면 밥 한 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짜서. 그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평소에 안 좋아해서 안 먹는데. 쌈쌈 먹어도 맛있어요. 고기 대신 먹어도 될 것 같아. 예딩님 어서오세요. 너무 뜨거워서. 양배추가 맛있네. 양배추가 좀 두꺼운 부위가 있어가지고 집에 남아있던 걸로 했더니 우렁을 제가 무슨 데이 위메프 무슨 데이 때 샀거든요? 맛있네요. 싸게 샀는데도 처음 만들어본 것 같아요. 우렁쌈밥 아닌가? 거의 별로 만들어보지 않은 거라 밥도둑이죠 완전. 레알 밥도둑. 이거 저 강된장으로 만들려다가 국물 먹고 싶어서. 약간 뜨거운 걸 못 먹나요?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너무 괴로워. 근데 바로 물을 먹어야 돼.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지. 그냥 이거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고추, 참고. 아. 아, 선생님, 무슨 게임 하면서 욕을 계속 해요. 식사들 하셨는지. 다들 놀러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가세요? 제 깻잎에다가 밥 얹히고, 스팸 얹어가지고, 고추작물. 이게 멸치맛 나는 고추 그거거든요? 핫바 하나로 때렸어요? 왜요? 정모는 이제 마감했고, 이제 제가 또 오픈 카톡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집 앞에도 수육국밥도 맛있는 데 있는데. 오늘은 근데 일하는 날이었죠, 여러분? 맞죠? 내일이 그거죠? 내일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던데? 호랭이가? 나는 그 뜻을 몰라가지고 호랭이가 내일 뭐뭐뭐잖아 했는데 그게 뭐야? 이랬다가 창피했어요. 그런 거는 걱정 마세요. 그 말 말고. 아,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세 글자였던 것 같은데? 거제도 중심가는 고현이라는 곳입니다. 내가 뭐였는지 볼게. 오랜만에 해먹으니까 맛있다. 밥을 더 해놓을 걸 그랬어요. 저희 여기 후랭이네는 그 불교라서 그거 하거든요. 막 그런 데 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후랭이가 잘못한 건가? 초파일이잖아 이러길래. 아, 냉이마이.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부끄럽지만 여기다 밥 좀만 밥 조금씩만 먹을게요. 아껴서. 우렁. 안 돼. 우렁 얹고, 고추. 가요, 가요. 나 그래요? 그렇게 바빠요? 요즘 이거 하고 이뻐져서, 응? 밖에서 막 데이트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눈썹 잘 됐어요?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오늘 약간 초라해 보이지만, 난 너무 행복해. 이 배달 음식에 먹다가, 응? 맨날 이상한 것만 해 먹다가,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으니까. 얘님 괜찮아요. 오늘 사람이 너무 없어.
아, 이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조금씩 자연스러워질걸? 아, 근데 님들, 날씨가 이대로 멈췄으면 너무 좋겠어요. 날씨가 이제 그거지 않아요? 안 춥지 않아요? 나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진짜로. 너무 좋아, 완전. 잠깐만, 어제 카톡 갔다가 신나게 흔들고 왔다는 카톡이 뭐예요? 카톡? 가평 두꺼운 거 떼고 카톡이 뭐야? 님들 이거 맛있다? 이거 스팸 리챔 거 매운맛인데 여기 안에 치즈가 콕콕 박혀 있어요. 노란 거 보이시죠? 가요토템? 가요토템이 뭐예요? 그런 게 있어? 뭐 술집이야? 그런 건가? 그뭐 춤추는 술집?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별밤. 요즘은 그거구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가보신 분 있나요? 거기 29살은 없지? 아, 우렁. 우렁 완전 쫄깃쫄깃해. 우렁이 이런 식감이었다니. 다음에는 우렁 된장 덮밥 만들어 봐야지. 술병이요? 준비는 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술먹방 막상 해도 먹을 맛이 안날것 같은데. 밥 모자라서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쌈으로 배채우면 되지. 밥을 후레인가 먹어가지고 다시 안 해놨어. 후레인가 요즘에 밥도둑이에요. 밥만 춥네요. 반찬은 잘 먹지도 않는데 밥도둑 돼가지고 밥을 하루에 하면 엄청 많이 먹어요. 저는 뭐 좋기는 한데 갑자기 식욕이 엄청 늘었어. 호랭이가. 해물찜 시켰어요. 맛있겠다. 나 어제부터 누가 또 어제도 누가 해물찜 먹고 있다고 했는데 나교바님 아니었나? 어우, 해물찜 조만간 또 먹어야겠구만. 만들어 먹어야겠구만. 1인 밥상이야. 안녕하세요. 해물 손질이요? 어떤 거? 손질할 게 많이 있나? 봐봐. 새우. 뭐 등에 내장 뭐 제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거 안 하거든요. 새우는 뭐 그냥 씻으면 되고 털 기른 것만 자르면 되고 뭐 조개는 뭐 해감 다 되어 있고 뭐 막상 게딱지도 뭐 그냥 게딱지 그때 좀 닦아서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막 꼼꼼하게 해물 딱지 손질은 안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그거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아, 이거 너무 두껍다. 꽃님, 하이, 하이. 오늘도 왔네. 뭐야, 나 떠요? 응. 열혈이잖아. 열혈은 들어오면 다 뜨지롱. 그래도 너무 들어온다고 바로 먼저 아는 척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른 척안 해도 좋아. 이렇게 싸서. 잠깐만, 우렁이가 없잖아. 우렁이 딱 올려서.
생선을 왜 해물찜에 넣어요? 그리고 비누님 생선 먹으면 사면 거기서 손질해달라고 하면 다 손질해줘. 우리가 뭐 생선을 잡아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든 뭐 어디든 다 해줄 마트 같은 데는 이미 손질되어 있고 시장은 다 손질해줘요. 명주조개는 탕으로 해주시고요. 아니면 파스타 이런 거. 가리비는 버터구이나 쪄서 드세요. 명주조개도 진짜 맛있어. 내가 먹었던 조개 탕으로 먹은 거지? 맛있었던 게 명주조개 같은데, 진짜. 버터구이요? 저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리해가지고 살을 분리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되게 다칠 수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오래 걸리고 손질 잘 못하면. 근데 이렇게 입구녕 사이에 칼 넣어가지고 관자 딱 돌리면 벌리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면 찌듯이 살짝 쪄요 가리비를. 그러면 입을 벌리잖아. 그러면 그냥 쏙쏙 빠져. 그러면 그걸 그냥 버터에 구우면 돼요. 후추 뿌려서 소금 후추 해도 소금 해도 되고 나는 소금 안 하고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간단해요. 여기다 고추 올리고 햄. 이거 햄 맵다 님들. 이 챔. 매콤하다. 딱 올려서 이렇게. 근데 오래 찌면 맛없으니까 고추잔액인데 고추장물이라고 부르나 봐. 맛이 있어. 몇분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여러분, 움직이는 정석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뭐몇분 이런 거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게 요리인 것 같아요. 내일요? 할거 없어요. 내일은 거의 라면집 열었을라나? 막 약간 제주도처럼 되어 있는 라면집 있거든요? 야외에서 먹는 곳?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앞에는 가봤는데 먹어보지 못했는데, 해물라면인데, 하얀 색깔 해물라면인데,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바로 바닷가 앞이라서. 거기 가보고 싶기도 하고. 아침에 해장으로 딱 가서 유튜브 방송했어요 어제. 재밌었어. 여러분. 아직 일단 먹고 이제 이만큼 남았어. 뭐네? 딱한 수저, 딱두 수저. 아, 너무 좋다. 몇명 정도 맞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몇 명 오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봐야 알 것 같아. 확, 이렇게, 이제 확실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지. 혹시 정모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 온다고 말하는 거 불편해하지 말고 말아주세요. 왜냐면 괜히 불편해서 말 못하고 내 방송 못 오고 막 응?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어제 오늘 채팅은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다 먹었다, 님들. 서울 멀다고 오징김 어디라고 했지? 부산이라 했었죠. 다음번에 부산에서 하면 되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모를 하겠습니다. 고추 마무리. 정모 일정 모르는 저는요, 이미 공지를 안 보신 건데,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지. 공지를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처음 뵙습니다. 닉네임이 바꾸신 건가? 공지에 있어요. 극단은 마감은 한 상태인데 곧 죽어도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연락 주시겠지? 메일이나 뭐 쪽지든 뭐로 카톡도 있으니까.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졌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